천재 공유유로다. 흰 구름은 천년 동안 공연히 이 황학루를 배하고 이렇게 서성인다 이 말이죠. 청천은 영역 한양수원을 그 무창에 한양의 고을이 있다 그래. 비겐 뒤에 하늘은 저 한양의 파란 나무숲에 영역한단 말은 어린거린다 이 말이야. 당초는 처처 앵무주로다. 저 아름다운 풀은 그 옆에 황학루 옆에 또 앵무주라는 물가가 있다 그래. 그 고사에 보면은 아름다운 꽃과 풀들은 앵무주라는 물가에 처처, 처처란 말은 무성하다는 말이야. 무성하다는 말. 일모향관 하처시오. 날이 저물러가지고 땅거미가 찾아오는데 향관. 내 가는 잠잘 수 있는 내 고향은 하처시오 어디냐. 연파 강상의 사인수라. 저녁 노을 그 물결 강 뚜구에 오고 갈 데 없는 이 나그네의 마음을 사인수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스럽게 한다. 나그네가 오고 갈 수 있는 자기 집이 있다라고 하면 나그네의 낭만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잠잘 때 갈 때 올 때가 없어야 진정한 나그네입니다. 예. 공부하는 우리 수자가 자기 본사가 있고 자기 권속이 있고 가서 쉴 때가 있으면 수자가 아니에요. 이 우주 무주 공간이 다 자기 쉴 때고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에이? 그것이 두타 행하는 수자의 참으로 의 행각이다. 근데 이 황학루 씨는 시인들이라든가 시창하는 사람이라든가 악보에 올려가지고 이 시는 거의 다 시인들이 다 애우고 있고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석인이 이승 황학거 차지공녀 황학루라 56자에 이걸 율시라 그래. 율시. 그런데 그 두 구절을 머리 숫자 수련이라 그래. 수련. 머리 숫자 수련. 연결시킨다 이 말이죠. 수련. 다음에 두 구절은 함이라 그러는데 함은 무슨 함자예요? 턱함자지. 턱. 요 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수련은 머리를 의미를 하고 다음 년은 함년 턱을 의미해서 함년이라 그러고 다음에는 목경자 경년이라 그래. 목경자. 다음에 마지막에 결구는 꼬리미자 미련이라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시를 해석할 적에 율시에 경련이냐 합련이냐 미련의 얘기냐 수련의 얘기냐 그렇게 시를 풀이할 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렸으니 이 땅에는 공연히 황학루만 비었도다. 황학이 이미 가고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니. 백운 천재 공유르다. 흰 구름만이 이 황학루 천년 동안 유유하게 가고 오고 오고 가는오다. 비겐디의 하늘은 한양고을 파란 나무의 영역 어른거리고 아름다운 풀은 앵무주라는 고을이 있어 그 옆에. 앵무주 물가세 처처 무성하도다. 일모향관 하처시오. 최오 자신이 황학루에 가가지고 그 황학을 타고 가버리는 신선을 그리면서 자기 어떤 이 해저문은 갈 데 없는 해저문은 자기 어떤 나그네의 애로움을 이 시에 실어가지고서 마지막에 이제 결골에서 해양을 마쳤지. 일모향관 하처시오. 날은 저물은데 고향은 이 어디매냐. 연파강상사인수라. 연파 저녁노을이
강, 저녁 노을이 낙조로 젖어드는 강뜩 위에 올 때 갈 때 없는 내 자신의 나그네를 밝기를 근심스럽게 한다. 그런 얘기요. 이걸 이제 소리를 내서 그래 읽어야 돼. 예. 황하기 이거 불부반하니 배군 천재 공유유로다. 그렇게 소리 빼서 읽으라면 너들 웃제. 실제 자기 자신이 최후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이 황학을 타고 간 그런 신선이 한번 돼서 한번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음미하면은 아, 내가 주인공이지 뭐 최후가 별거 있어. 그 영감이 뭐 황학 타고 피리 분 그 영감은 그 영감 어디 전유물이란 말이야. 응? 석인이 이승 황하크니 차지의 공여 황황두 황하기 이거 불부반하니 배군 천재 권유유로다. 정천은 영역 한양수연을 방초 처처 앵무주로다. 이모형관이 하처시오 연파 강상에 사인수를 난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네. 황하크니 차지의 공여 황황루이로다. 황하기 이거 황하기 이거 아니 뭐 그냥 국문으로 번역해서 이거 아무 맛이 없어. 황하기 이거 옛사람을 생각하심 아주 그냥 숨이 넘어가듯이 해절하게 황하기 이거 불부반하니 그리고
모르던 사람이 가서 안 온다 이 말이야. 에? 그게 클라이막스요. 굉장하네. 이제 그 이런 것을 이런 건 여기서는 자기 시인의 정을 읊은 것을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이라 그러고 요건 이제 경계를 읊어서 경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건 그 황학루 분위기고 공간이고 요건 황학을 타고 간 그 처사의 어떤 자기 자신의 덧없는 거하고 천년 전에 학을 타고 가버린 신선하고 어떤 그리움의 가교를 실어가지고 그렇게 청천은 너들이 졸리니까 내가 하는 거야. 괜히 난 너희들을 위해서 놀아주는 거라니까 지금 꾸벅꾸벅 졸고 했어 하니까 그런 거야. 청천은 영영 비가 오다가 갠 하늘을 청천이라 그러잖아. 누구들 청암사 살면서 비가 가고 난데 갠 하늘에 얼마나 따뜻하고 막냐. 예. 청천은 한양 땅 푸르름 실록의 영역 어른거리고 파란 하늘 색깔이나 파란 실록 색깔 다 같다는 거야. 그 분위기 아니야. 또 방초 처처 행문들하고 댓글이 그렇게 딱딱 맞잖아. 청천 방초 영역 처처 한양 고유명사 앵무 고유명사 나무수 에 물가추 다 그렇게 대가 된 게 대가. 일모 곤 그렇게 해야 돼 또. 일모 현관이 실제 자기가 나그네가 돼야 된다니까. 지가 부처님이 돼 봐야 그러대. 응? 날저문대 고향 올 때 갈 데 없는 게 나그네 신세. 이제 나그네 올 때 갈 데 없는 나그네 신세가 돼야 시도 나오고 도도 연그러지 그러지. 지 밥 먹을 때 지 쉴 때 뭐 다 그런 데가 자동빼기로 돼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요. 응? 올 때 갈 데 없는 처지가 돼야 그게 마음이 연그러지고 자기 몸도 마음도 잊어버리고 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에? 아, 마을에 고집해서 한 사람도 춥고 배고프고 그냥 머리를 쌓아매고 몇십 년 고생을 해야 그것도 되는 것이지. 도통한 사람이 호주머니에 돈이 막 그득하고 많이 처먹어가지고 뭐 만두로 해가지고 막 그냥 배가 배가죽이 두껍고 그냥 기름기가 줄 흐려가지고 도가 되는 거 안 되지. 자꾸 굶어야 돼. 그래 도가 익어지는 거. 응? 일모현관이 한번 따라해봐요 강사선생님. 일모현관이 하처시오 연파 강사 학에 학을 타고 올라간 신선이 꼬리를 살살 구천 안에서 흔드는 그런 신형. 연파 강상에 사인수를 일모 일모 아이 우리 청암사 해저문 전용노를 읽매 일모 그렇게 일모 현관이 하처시오 딱 한숨 쉬고 연파 강상에 사인수를 근데 율치는 이로다 하는 게 없고 을 마지막 을 그렇게 올린다. 을
그건 하늘을 창공을 하면서 이렇게 털털 터니까 털어야 돼 이렇게. 황하기 이거 크라이막스 불부반하니 대군 천재 공유로다 청천은 영역 한양 수이 수를 수이 수이 조청 때 하자면 조청 따이 이렇게 발음한다. 조청 때 얼러매관 조청 따이 걸러매고 살살 기어가는 저포수양은 조총대라고 하는 조총 따위, 조총 따위 수위 수를 청천은 영역 한양 수위 은을 방초 처처 앵무주의로다. 또 일모 일모에 일모 그렇지. 푹 나버려. 일모 이 몸뚱이도 부기도 영화도 다 내빼려고 일모 일모 형관이 이걸 하면 난 뱃삼에 묻혀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뱃삼에 묻혀보다 훨씬 나 이제 졸음이 다 도망갔지? 예? 그럼 또 논어 해야지. 저거 딱 해와.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수입을 잡아. 예? 일모 향관이 하처시오 연파 강상에 사인수를 좋지? 에? 오늘 우리는 황학이 돼서 피리 불고 황학 타고 가는 거야. 에? 또 어디가 어디 할 거야? 어디 시야? 이 논어를 읽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그 사람 논어는 기본이 딱 짜여지고 그 위에 부처님 경전을 수놓으면은 안과밖에 어울려. 안과밖에 어울리니까 논어를 많이 읽어. 시야는 우하고 시는 공자 제자니 성은 고요, 자는 자고라. 우자는 지불족이 후유여라. 가의 기기족불이영하며 개치불살하며 방장불절하며 집친지상에 별삼년하며 미상현치하며 피란이 행해 불경불뚜라 하니 가이견기위니라. 참야는 노하고 노는 돈야라. 정자왈 참야경이 노로 득지라.
우할 정자지학이 성독이라. 성문학자가 총명재변이 불이 불다이 졸전기도하니 내 진로지인이라. 고로 학은 이 성실로 위기하라. 윤시왈 정자지제 노고로 기하야 확하니 소이 능신조도야라. 사야는 벽하고 벽은 편벽이니 위 습어 용지하야 소성실야라. 유야는 은, 유야는 은이니라. 은은 조속이라. 전칭 은자는 이 속론이라. 양시왈 사자는 성지편이니 의지하야 사지 자려야라. 오시왈 차장지수의 탈자왈이자하니 혹의 하장자왈이 당제 차장지수의 통이일장이라 하다. 논어 22편 중에서 이 장은 선진편으로 공자 제자들의 그런 어떤 이 품평, 인물에 대한 품평장이라고 그렇게 제 앞에 소개가 됐는데 그게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시야라는 제자는 공자님의 제자 자고인데 좀 이 사람이 조금 좀 어둔하지만 아는 건 없지만 성품이 아주 두껍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공자님은 재주는 없어도 성품이 진솔하고 두꺼운 거 그걸 매우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시야는 우하고 어리석다는 말은 멍청이란 소리는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것은 일상적인 사변 생활에 좀 어둡다는 얘기지 어떤 의미에서 이 우자는 우리 성품에 진실하고 재주 있는 사람보다 더 가깝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어리석다는 말이 이 우자는 바보란 말은 아니에요. 어리석을 치자고 어리석을 우자고는 구분이 돼야 돼. 어리석을 치자는 사람이 밝지 못하고 어둔하고 그렇지만 이 우자는 그 사람의 언행이라든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분별하는 쪽이 너무 사변적이고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것보다도 그쪽은 어둔하지만 진실 쪽에 침잠한 쪽에 두꺼운 쪽에 그래서 이 우자는 지혜 있는 사람보다 이 우자는 진실 성품 진리 마음에 가까운 글자들에게서 매우 선호를 하고 실제 육아에도 이 우자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시야는 우한데 시는 공자 제자인데 성은 곧시오 자는 자고다. 윗나라 사람인데 우자는 지지 불족이 아는 것은 불족하지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죠. 도반들 간에 약삭 빠르지 못하고 항상 무슨 이름은 들통은 내기는 내지만 그저 도반을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이 침잠하고 항상 여유가 있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어리석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 좀 두껍고 신뢰감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 있죠. 아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씀이 두꺼워서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지만 어리석을 치자고는 많이 거리가 있는 글자예요. 가의 공자 언행록을 기록한 가의 기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자고란 사람 인품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족이 불족이형하고 그 발자취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잘 안 반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 그림자를 밟는다고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 몸을 밟는다는 거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은 햇빛이 비친다든가 달이 비친다면 그림자 반대쪽에 이렇게 걸어가길 그렇게 했어.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몰랐지만 남의 그림자를 밟는다고는 그 사람 몸을 밟는다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A에 벗어난 짓이야. 그런 거 처음 알았죠. 그렇지? 응? 예. 그림자를 밟지를 아니하고 개치불사라고 겨울에 칩거하다가 갓 나온 개구리라든가 벌레라든가 그런 걸 함부로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비구승도 아닌데 그런 걸 함부로 안 죽인 거면 사람이 원래 생명을 존중해하고 침착한 사람. 요즘 뭐 얼음 속에 개구리 잡아먹는 사람 귀신들도 많잖아. 얼마나 흉치게. 개칩은 겨울에 잠을 자고 이른 밤에 따뜻할 때 나오는 개구리라든가 뱀이라든가 모두 벌레라든가 그런 걸 개칩이라 그래. 예. 잠잠을 열고 뚫고 나오는 그런 거. 그런 것을 불사라고. 이 자잘한 사람은 방장불재라고 이 나무순도 한참 자라는 것은 꺾지를 않고 또 집친지상에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서 부모의 장례를 상을 당해서 그 집함에 가짐이라고 하는 집자라는 것은 행함의 그런 뜻이야. 자기가 몸서 가져서 실천을 행함에 읍혈 3년이라 3년 상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어.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3년 동안 키워준 그 은혜를 3년 상을 하면서 그렇게 진솔하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성은 효자지문에서 정성을 뽑는다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 부모에 대해서도 다 공경하고 그런 사람을 정치에 맡기면은 다 뿌리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읍혈 3년 하면 뭐 읍혈 3년 하면 요즘은 뭐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지. 미국 사람은 그런다 그러대. 당신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병원 저 영양실에 있으니까 와서 보라 그러면 그 모두 병원에서 영수증이나 좀 잘 해가지고 붙여달라 그런다. 미국 사람 그런다 그래. 영수증이나 잘해서 수입지출 영수증이나 잘해가지고 붙여달라면 그거 해결한다. 3년 동안 피눈물로 울음을 우렸고 미상현치하고 일찍이 이빨 한번 드러내보지 않냐고. 이빨이 무슨 드라큘라 이빨 정도로 그렇게 흉치겠는가. 예, 이빨을 자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경망한 걸 의미를 해. 한 번도 이빨을 드러낸 적이 없고 그렇게 사람이 삼가하고 진솔한 모양인가 봐. 피라니 난리를 피해서 난리를 피해가지고서 감에 행이란 말은 난리가 나가지고 난리를 피해서 감에 길 따라서 피해가지 빠른 길이라고 해가지고서 빠른 길이라 해가지고서 길을 막 그냥 축소시켜서 그렇게 가지 않은 것을 불경이라 그래. 약사 빠르지 않다 그런 얘기야. 난리를 당해서 감에 또 그 길 따라서 가지 이렇게 빠른 길이라고 해가지고서 그쪽 가다가 그렇게 안 간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자동차를 몰아도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빨리 가려고 빠른 코스 들이다도 사고도 많이 당하고 뭐 그런 것 그러잖아. 그렇잖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길 따라서 이렇게 난리당 이렇게 가지 막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허둥대지도 않았고 또 불도 난리를 당해서 가는데 한 데서 이렇게 편히 잤지 군역 뚫고 그 들어가서 잠을 자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자기는 전체를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삶 자체지 난리를 당해도 당황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우왕좌왕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는 그런 인품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남이 그림자 한번 밟지도 않고 또
이른 봄에 눈 속에서 나온 벌레도 죽이지도 않고 막 한참 자란 나무 같은 것도 꺾지 않고 부모 돌아가서 3년 상에 읍혈 3년을 했고 일찍이 이빨 한번 드러내지 않고 또 난리를 피해서 행함에 빠른 길로도 가지 않고 또 군역을 뚫어서 또 빠른 길로 가려고 그런 짓도 아니했으니 가히 견기윤이라 가히 써 그 사람 땜땜을 알 수가 있다. 좀 답답하겠네 이 사람은 같이 다녀도. 답답해 이런 사람. 해남 스님 같아. 참여하는 노하고 참여하는 증자 이름입니다. 공자 제자의 수제자 이름입니다. 예, 증자는 참여란 말은 증자 이름이니까 그때 오일글 적에도 모야는 노하고 그렇게 선비들은 읽어요. 예. 모야는 노하고 노란